몸의 정상 pH보다 높아졌다. 피부가 조금 더 간지럽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거리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양한 피부에 불편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피부의 pH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독, 좋아요. 대체적으로 건강한 피부는 pH 5.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pH 밸런스가 조금씩 무너지려고 해요. 거기다가 노인 피부는 역설적으로 경피 수분 손실량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아요. 피부 장벽 기능이 어린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혹시나 손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노인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런 피부의 pH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피부의 pH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약 pH 7.4 정도로 중성보다 살짝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다양한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pH가 7.4보다 높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진짜 생명에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pH는 약 7.4 정도로 매우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에 반해 피부의 pH는 어떻게 되냐? 그럼 피부의 pH는 7.4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몸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이 얘기는 약산성인데? 산성이네? 알칼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산성이야? 알칼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산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피부의 pH는 약 5.5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우리 몸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나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들, 예를 들어 균이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피부 표면이 중성이다 이러면 균이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되게 좋은데다 라고 해서 증식이 쫙 될 거예요. 그렇지만 피부의 pH가 5.5이기 때문에 외부의 약간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산성이야? 아, 살 수가 없네? 외부로부터 유해한 균을 막을 수 있는 기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이게 산성으로 유지돼야지 이게 세균이나 병균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차적인 영어로 말하면 innate immunity라 그래서 선천 면역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나 이게 바르면서 이렇게 저희 몸의 뭐 피부나 이렇게 피부 속을 이렇게 산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그렇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pH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중성 또는 pH 7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러한 피부가 정상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약간 이상이 있는 피부에 그런 걸 바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따갑고 자극감이 생기고 다양한 피부 장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결과 pH는 약산성이 더 좋구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크림이나 로션 제형의 제품들은 약산성에 가깝게 만들게 됐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세타필, 뭐 제로이드, 약 pH 한 5.5 정도를 유지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pH 측정기를 통해서 손을 씻기 전, 씻고 난 직후, 그리고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고 난 이후에 pH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표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측정값이고 제가 약간 표준 연령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고 나이가 아주 어리지도 않은 이러한 중년? 중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중년이지 뭐. 그래서 이러한 그 평상 성인 남자,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pH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손 일어나서 손 안 씻은 지 한 두세 시간 정도 된 손이거든요. 이 손등의 피부 pH를 측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너 더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면. 자, 5.41. 5.41 정도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정말 트러블이 없는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거든요. 5.41, 5.42. 이 정도면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손을 바로 씻고 나서 pH를 측정해 볼게요. 자, 아이고. 여러분, 평소대로 하는 대로 손을 이렇게 좀 닦았어요. 이러고 나서 바로 pH 측정을 해 볼게요. 그쵸? pH 5.78 뭐 이렇게 좀 가끔 5.58 이렇게 뛰죠. 피부 장벽이 그 좋은 상태여가지고 나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뛰는 건데 아까 5.3에서 5.7 정도 뛰는 건 pH 0.4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pH 값은 로그 스케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0.4 정도면 이게 꽤 높은 그 차이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pH 1 차이가 수소 이온 농도가 10배 차이기 때문에 0.4 정도면 그래도 꽤 pH가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나서 바로 피부 pH 측정을 하게 되면 비누라든지 이런 계면활성제 이런 것 때문에 피부의 pH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꼭 핸드크림 보습제를 발라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말려주다 보면은 피부가 좀 더 건조해지고 피부가 안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피부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건조 피부라던가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세타필 로션이거든요. 요거를 좀 바로 발라볼게요. 자, 이제 피부의 pH를 재볼까요? 세타필의 pH가 딱 5.5 정도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5.5, 5.47 이렇게 확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씻고 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질 여지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다 보면 피부의 pH가 딱 정상 수치로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정상 피부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고 피부가 너무 안 좋거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다 그러면은 이런 5.5로 세팅이 되어 있는 보습제 말고 이거보다 더 pH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손을 씻기 전 pH 측정, 씻고 난 직후, 그리고 보습제를 바르고 난 직후에 pH를 측정을 해봐서 우리 몸의 p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적으로 알려드려봤어요. 물론 pH 변화량이 한 0.3에서 0.4 정도로 왔다 갔다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pH는 1 차이가 굉장히 큰 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0.34 정도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손을 씻고 나서는 이런 물이라던가 계면활성제 이런 것 때문에 pH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상 피부에서는 이 정도 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피부 장벽학적으로 봤을 때 pH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간이 지속적으로 오래될 경우에는 다양한 피부 장벽학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라 라고 하는 거고 정상 피부는 사실 큰 문제가 없겠지만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pH가 확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조하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편감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을 씻고 또는 세안을 하고 이러고 나서 꼭 보습제를 발라줘라 라고 하는 게 이런 pH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pH 측정, pH 측정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의 pH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상 피부에서는 변화하는 이런 pH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예민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의 pH 변화량 자체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안을 하거나 손 씻을 때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서 피부 장벽 기능이 요동치는 것을 좀 막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pH 측정기가 아주 싼 장비가 아니어서 뭐 측정 원하시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측정을 해드리고 그에 맞춰서 제가 다양한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항상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야 되고 p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나 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pH 농도 측정하러 오신 분 있을까요? 아, 많아요. 그래서 가끔 오시면은 뭐 측정도 해주고, 근데 대부분 정상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걱정이 많으시는 분들은 피부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난 진짜 측정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해야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오세요. 그럼 제가 측정해드릴게요.